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태양 피해야 돼. 아, 이렇게 태양을 피하고 싶은 여름. 여름이면은 이 태양 때문에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요 태양만을 바라보는 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함께 찾으러 가보시죠. 뭐지?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무더운 여름 피하고 싶은 태양을 오히려 반기는 이곳. 지난해 새로운 명소 베넘실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 마을에 오니까요. 아, 이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뒤에 산 보이죠? 확실히 지난이라 그런지요. 공기도 좋고, 이 경치도 좋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마을이 지금 베넘실 마을이잖아요. 마을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원 마을은 금지 마을이라고 붙여져 있고, 용담댐으로 인해가지고 20숨 밖에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살면서 가족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행복한 마을이라서 그런지 우리 이장님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하신 것 같은데, 이곳에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게 있다면서요? 있죠. 아주 예쁘고 멋있고 희망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어, 그게 뭐지? 궁금하다.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주인공,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7헥타르에 이르는 드넓은 공간에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었는데요. 와, 해바라기다! 와! 아니, 이 해바라기는 다 어떻게 누가 심으신 거예요? 이 해바라기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전체 동원돼가지고 한 고랑 한 고랑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2만 평을 다, 이것이 모종이 아니고 씨앗을 하나하나 다 우리 주민들의 손길로. 와, 우리 네.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 진짜 빛을 발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네. 제가요 네. 구경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해바라기 너무 오랜만에 보거든요. 늦었어요? 네. 네. 그럼 저 빨리 구경하러 가볼게요.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인지 해바라기가 정말 예쁘게 피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해바라기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움직일 때 이 해바라기도 같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해바라기인가 봐요. 저도 이렇게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해바라기처럼 예뻐질까요?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해바라기와 함께 예쁜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꽃과 어울리는 해정이도 사진 찰칵찰칵. 해바라기 좋아요. 한 송이로 볼 때도 예뻤는데 여럿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바라기가 많은 공간도 특이한데, 또 이제 용담댐에 이제 수몰 지역에다도 지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꽃이라는 게 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없는 공간이 있는 건데, 참 이게 공간도 잘 지정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해바라기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꽃밭이잖아요. 네. 이런 꽃밭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베넘실 마을에서는 해바라기를 보기만 하려고 가꾼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해바라기로 효소와 기름을 만들어서 수익금을 마련하고 마을 복지 등 좋은 일들에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곳에 온 김에 해바라기 효소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어머니, 저희가 해바라기로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해바라기 효소. 해바라기 효소요? 네네. 아니, 저는 해바라기로 기름을 짜는 건 봤어요. 네. 해바라기 씨유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바라기로 효소를 만들어요? 네, 해바라기 효소가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네, 효소는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장에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칼륨이나 아연이나 미네랄이 아주 많아가지고 아주 피로 회복에 좋은 효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요? 네. 피로 회복이라면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네. 깍두기를 썰듯이. 깍두기 썰듯이. 네. 깍둑 썰기. 네. 이 해바라기 씨를 네. 누가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바람쥐요. 아, 아닙니다. 바람쥐가 이렇게 볼때기 되게 꽉 놓고 있잖아, 해바라기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체력을 증강을 시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히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먹고 뱉고 하는데 껌인데 껌? 아니에요. 껌 씹는 거 아니에요? 막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정말 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그럴 것 같죠? 네. 해바라기 씨예요.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고요. 바닥난 체력을 증강을 시켜주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해바라기 씨 네. 먹으면서 공 잘 던지려고 계속 이렇게 네네. 씻고 있는 거였어요? 네네네. 오, 신기하다. 아니야, 해바라기한테 이런 효능이 있었어요? 네. 와, 대박 대박. 그냥 예쁜 꽃인 줄만 알았던 해바라기. 알고 보니 우리 건강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꽃이었습니다. 해바라기 효소는 잎이 지지 않은 싱싱한 꽃으로만 만들어야 하는데요. 손질한 해바라기와 설탕을 1:1 비율로 항아리에 잘 담아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먹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해바라기 효소를 다 담갔습니다. 네. 효소가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숙성을 시켜야 되나요? 네,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100일을 기다려주세요. 100일? 네. 아, 지금 먹고 싶은데. 100일 동안 인내심만 갖고 기다리면 되는 네, 거죠? 네, 기다렸다가 건지고, 건더기는 건지고 좀 더 숙성시켜주는 거예요. 훨씬 맛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100일 동안 숙성시켰다가 네. 건더기를 다 건지고 나서 네. 또 며칠 동안 숙성을 시키면 네. 완벽한 해바라기 효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100일 동안 기다릴게요. 네. 저 100일 후에 또 올 거예요. 보세요. 진정한 태양의 후예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고 관광객들에겐 환한 웃음을 선물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늦기 전에 오셔서 해바라기와 함께 여름날의 행복한 추억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선사하는 해바라기. 이렇게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마음을 활짝 피셨으면 좋겠습니다.